안녕하세요.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. 오늘도 경제계 다양한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뽑아서 모아와 봤습니다. 간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5차 평화협상이 진행됐습니다. 여기에서 군사작전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이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말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. 자, Combat Operations, 이 군사활동을 축소할 것인데 아주 극적으로 drastically하게 축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포민 차관은 중동을 현재 순방 중인데 그 와중에 모로코에서 이같이 인터뷰에 답변을 했는데요. 본격적인 휴전은 아니지만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.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. 네, 처음 이야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자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 약간 진정시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전혀 미국에서는 믿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인원이 빠지긴 했는데 절대 그 다 빠지겠다라거나 이런 뭐 철수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그 군사의 재배치,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부상병이라든가 전사자들을 이제 좀 후송하는 거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재편이라 그러죠. 리그룹이라는 재편하는 그런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휴전을 할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실제로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정확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는 한은 지금의 긴장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전보다는 좀 진전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음 달 초 안에는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재배치하는 것이다라는 백악관 쪽에서는 군대를 철수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재배치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전히 뭐 주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까요?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. 네, 미국에서는 4차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. 화이자와 모더나의 이 네 번째 백신이 FDA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. 전일 FDA 관계자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. The fourth booster dose, 네 번째 이 부스터샷은 다음을 증명합니다. 고령군에서 hospitalization, 입원과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라고 이 4차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 승인을 발표한 이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4차 접종, 3차 부스터샷만큼 많이 맞을지도 궁금하고요. 또 스텔스 오미크론,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. 소장님과 앵커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음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미국에서 이제 오미크론을 뛰어넘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뭐 이런 새로운 또 변종이 주종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고요. 또 백신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사실 4차 백신 맞아야 됩니까? 별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두 분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. 그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셨잖아요. 네.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자꾸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거죠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했던 것과 다르게 1, 2차 때는 아무튼 사람들이 전부 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렇죠. 근데 부스터샷을 맞고 혹은 뭐 그 시점이 지금 시점에서 뭔가 여러 가지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겁을 내는 부분이 생겼다는 네네. 겁니다. 뭐 실제로 시력저하라든가 뭐 심근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이런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맞아야지라는 것보다 이제는 좀 거부감을 오히려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희귀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원체 많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코로나가 오면은 맞을 확률이 많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 이게 과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것이냐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약간 좀 회의적이다.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러면서 오늘 뭐 화이자나 뭐 모더나는 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모더나는 4% 넘게 올랐는데 화이자는 오히려 1% 하락하면서 주가가 오늘은 좋지 않게 거래를 마감한 상황. 역시 백신에 대한 관심은 또 약간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. 자,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또 전해주세요.
네, 국제 밀 가격이 한 달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 각종 곡물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이 간밤 가격 흐름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.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밀 가격이 7.7%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. 또 천연가스와 WTI 그리고 뭐 실버, 은도 4%대 하락이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피크 트레이딩의 애널리스트가 한 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피크트레이딩에서는 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평화협상이 아직 확실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다라면서 변동성에는 여전히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네요. 네, 지금까지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이었습니다.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네,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. 마지막 이야기는 밀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, 뭐, 최근까지 원자재, 뭐, 밀, 뭐, 국제유가, 가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르는 상황이었는데, 이제는 피크를 찍은 걸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이미 피크는 이전에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제가 요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면 차트를 보시는 게 한 네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지금 현재 그 밀 5월 그 대표 월물 지금 선물입니다. 여기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거의 한 7달러 50에서 한 8불 80 정도에서 박스권을 만들었었어요. 그런데 네네. 여기 급등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. 그쵸. 일어난 시점에서 얼마 갔냐면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. 그러면 거의 한 여기에서 한 두 배 정도가 뛰어 올랐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랬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요 자리 즉 10달러 12센트 정도의 부시엘당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걸 지금 보셨을 때는 요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일단은 그 엄청난 곡창지대다 보니까 이 밀 가격에 그만큼 좀 영향을 줬거든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가격이 안정이 돼 간다는 얘기는 어찌 됐든 간에 현장에서 나오는 사인은 이제 곧 아마 요것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고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황은 좋지가 않습니다. 미래 작황은 현재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봄밀이 지금 파종 시기를 좀 놓쳤거든요.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.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어느 시점에선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심리들이 약간씩은 이제 안도감을 내보이는 모습들이 이렇게 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유가라든지 여기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피크는 일단은 조금 지난 양상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실제로 이제 평화회담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을 좀 기다리면서 시장에도 뭐 시기도 이제 봄이 오늘 찾아오고 있는데 시장도 이제 또 따뜻한 봄이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